네네. 어머나. 어머 씨, 나고 사모네. 포플소 패밀리. 아,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여기 양으로 이스라엘 국기를 이렇게 또 흔들고 있네요. 아, 한국, 이스라엘, 일본. 네. 다 만드셔서 일본 분들이 따뜻하게 느끼네요. 샬롬 샬롬 코프스 목사입니다. 일본 고베 안에 있는 고베항에 와 있습니다. 고베항에서 우리 박정수 목사님, 일본말로 다카하시 센세이, 다카하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네, 우리 다카하시 센세이, 다카하시 목사님을 이렇게 여기서 만나뵙게 돼 너무 반갑고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친절하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처음 만났죠. 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네.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로를 알고 지내는 사이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서 영혼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한국에서 일본에 온 그 온 때가 벌써 꽤 되셨죠. 얼마나 되셨어요? 32년 됐어요. 32년? 네네. 와,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지난달에 31주년 교회 설립, 31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으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무렵에 일본으로 예. 떠나오셨군요. 네네네. CCC 파송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때 그 김중훈 목사님께서 일본을 열으려고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셨군요. 네네.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이렇게 일본이 문이 열리면서 네네. 그때 이제 일기로 돌아오신 분들이겠네요. 네네네. 선교사로. 자비랑 선교사로. 자비랑 선교사인데 이쪽 예. 오사카 쪽으로 한 20명? 예. 그리고 동경으로 20명? 네네. 또 어디로 보냈을까요? 두 팀만 먼저 선발팀으로. 선발팀으로. 그러니까 예. 도쿄로 20명, 네. 오사카로 20명. 예예. 그 중에 한 분이셨군요. 예예. 아, 그렇구나. 아마 이런 선교대, CC 선교대 하면 선교로 헌신할 분 일어나세요 그러면 대부분 일어나잖아요. 어떤 네네, 분은 잠자다 네네. 일어나고 네네. 그냥 그냥 졸다가 일어서는 바람에 또 선교 헌신하고 이런 그런 재미있는 유머도 있을 만큼 예. 그냥 그 선교 헌신자를 콜링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이 선교사로 헌신했던 때가 있었죠. 네네. 그때 이렇게 일본으로 헌신한 사람 일어나세요 할 때 일어나신 거예요? 일본이라는 말은 안 하고요. 예, 해외 선교가 앞으로 문이 열릴 텐데 네. 해외에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성령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라고 마지막 날 수련의 마지막 날 밤에 성령이 제 마음을 그냥 감탄했어요. 그렇구나. 예, 저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그냥 영적 쓰나미가 확 밀려 들어왔는데 네. 나도 모르게 일어났는데 네. 그러니까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소원을 이행해야 되니까 네. 준비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때 뭐 일본어 준비를 했어요? 아니면 내가 어느 나라를 가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때는 일본인지 어딘지 하나님이 저를 어느 쪽으로 보낼지 모르지만 일단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헌신을 하게 됐어요. 예, 신학을 하고 신학을 했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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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하.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께 이 뭔가 이 인생을 드려야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해외로 나가라 할 때 나가야 되겠다 하고 헌신을 했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런데 또 일본에 와 보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 있었고. 네, 네, 네. 근데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만날 수 있었네요. 네, 네, 네. 그것도 이제 선교로 왔을 때 이렇게 서로 선교 위에서 본부에서 예, 본부에서 배정해 주는 교회로 일본 교회들로 두 사람씩 20명이 열 교회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해서 보냈군요. 예. 막 저는
제가 고르지 않고 위에서 이쪽 교회에서 원하니까 갔으면 좋겠다 해서 순종해서 갔던 교회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또 한국으로 유학한 유학파던데요? 예예. 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 이름이 다카시상이에요? 네네네. 다카시상. 네, 다카시와 뭐 아버님이 다카시니까. 아, 다카시. 예,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한국의 고려대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예예예. 예, 예. 한국말을 하게 되고.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 그 사람 나름대로 이제 자기 직장 생활하고 했는데 예, 거의 이 30대 후반에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하다가 막 CCC 선교사로 자비랑 선교사로 2년간 단기 선교로 내 제 자신을 드리러 왔을 때 간 교회가 남편이 세례 받아서 다니는 교회. 아, 그래요? 한국에 있는 분이 거기로 친구한테 시집을 왔었나요? 그러니까 남편의 친구에게 남편의 친구가 있었는데 한국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국제 아, 결혼을. 예. 국제 결혼을. 근데 대화가 잘 안 되니까 부부 싸움이 많았던가 봐요. 그럴 때 이제 한국말을 잘 할 수 그러니까 부부 싸움 통역을 했네. 힘들겠다.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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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가정을 그래서 화해를 시키고 좋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한국 여자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 자기 남편도 구원하고 예. 부부 싸움 통역해 주던 남편 친구까지 전도를 했는데 그 교회 제가 위에서부터 발령이 나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야, 그렇네요. 그래 이제 그 처음 이제 선교를 오신 분인데 일본어도 그렇게 능하지 않고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자기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네네네,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통역이 안 되니까 제가 통역 나갔을 때 통역이 너무 부족하니까. 아, 그 실력으로는 그 실력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통역해주러 직장 휴일날 토요일날 와서 그 일본 교회를 정말 통역을 도와줘서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통역자의 아, 그래. 통역자가 와줬다고. 근데 그 교회에서 주례를 해줬어요. 아, 그랬구나. 결혼하게 됐다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꼭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아내의 사역을 계속 이렇게 그 돕는 배필로서 사역을 계속 해주셨군요. 너무 귀한 분이네요. 네네. 하나님께서 아마 예비하신 그런 정말 그 배필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네. 아, 정말 하나님의 준비가 아, 너무 섬세하고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일본을 사역하러 왔으니까 사역자는 전데 남편이 역시 보호자가 돼주고 가정을 지켜주고 또 이렇게 선교를 도와주지 않으면 외국인으로서 제 혼자서는 굉장히 그렇죠.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었을 텐데 남편이 경제적으로도 백업해주고 정말 딸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도 도시락도 다 싸서 아빠가 제가 새벽기도 갈 동안에 도시락 싸서 자기 거 하고 딸 거 하고 해서 싸가지고 하고. 같이 가고 또 저녁에도 저보다 먼저 왔을 때는 또 이렇게 식단 굉장히 성실한 분이시네요. 네. 근데 결혼할 때 그 약속을 했어요. 저는 선교사로 와서 이제 저하고 결혼을 원하니까 제가 결혼하게 되면 당분간은 주부로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간 하나님이 다시 저를 이제 어느 정도 아기가 있고 크면 다시 아마 전선으로 부를 것 같은데 그때 나를 흥이 쾌히 내 선교를 활동을 도와주게 줄 수 있겠냐. 그걸 제일 먼저 결혼 신청할 때 물었어요. 그랬더니 물론입니다. 전도사님. 일본 말로 물론입니다는 어떻게 합니까? 멋지롱데스. 멋지롱데스. 그 말에 이제 홀딱 넘어가서 결혼하게 된 거고요. 이스라엘을 또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나요? 이스라엘은 일본에 와서 일본 교회에서 섬기다 보니까 의외로 일본 교회가 한국보다 맞아요. 기독교 역사가 사실은 더 길고 맞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그 선배들이 크리스찬 선배들이 그 옛날 그
신앙을 지켰던 그분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도왔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피해서 일본으로 왔을 때 그분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시온의 예. 친구들, 크리스천들이 시온의 친구들이었군요. 그들이 한국보다 이 크리스천 역사가 더 일본이 한 100년 정도 더 기니까 많이 도와줬더라고요. 그 적지만 크리스천 숫자는 적지만 그 먼저 있었던 그 선배의 그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이제 예. 후배 크리스천들도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예. 좀 열려 있는 거죠. 열려 있고 네. 이렇게 일본이 이상하게 크리스천은 적지만 그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을 위에 그 선배들이 이건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장자인데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들어본 맞아요. 적이 없었는데 일본에 와서 일본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일본 교회들이 의외로 일본 이스라엘을 너무 기도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일본을 자연 이스라엘을 자연히 함께 기도하게 됐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코로나 그 시절에 이제 유튜브가 막 뜨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원유맨 TV라는 그 거기에서 이렇게 유튜브가 올라오는데 알리아 사역이라는 게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을 막 직접 도와주고 이스라엘로 그 탈출시키는 일에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돕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 원유맨 TV를 보면서 제가 감동이 오면서 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리아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해서 예, 일본 우리 교회에서 모은 돈을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 원유맨이 한국 TV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보낼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저기 어렵게 보냈습니다. 아, 예. 그랬구나. 일본에서도 비행기를 처음으로 띄우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작년에. 그때 그 일본에서 띄우시는 목사님이 일본 돈으로 1,000,000엔이면 1억 정도 되죠. 근데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건 왜 부르셨는지는 모르지만 같이 탑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이 갑시다.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들을 마중에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에티오피아에 그 알리아 이렇게 했던 그 한국분 한국 교회들이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 구출해서 오는 그런 그 비행편을 보면서 알리아 함께 가는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근데 일본도 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협력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감동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일본인이니까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원유맨 TV에 올라온 그 이스라엘 갔다 에티오피아에 그 갔다 온 그 것을 다 자막을 넣어서 그걸 기도의 시간에 그걸 보면서 같이 공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감동이 교인들에게 오면서 저희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3,000년 역사 속에서 그 에티오피아 산골 산골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기네들은 반드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믿고 그 궁핍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희망을 갖고 약속을 믿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의 그 사람들의 그 반짝반짝하는 눈동자를 보면서 뭐 눈물이 나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 너무 감동을 하면서 우리도 이 장자들을 이방인 교회들이 도와야 된다 하는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한국은 많이 지금 돕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첫 비행기가 뜨는데 우리도 헌금하자 해서 저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2주 만에 200만 원이면 2천만 원. 네. 개척교회 중에서 이렇게 헌금이 많이 모인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만큼 이스라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 원유맨 TV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감동을 주셔서 같이 이스라엘을 하면서 제가 갔다 오고 나니까 또 더 성도들이 또 그런 마음이
드린 만큼 더 마음이 또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축복들이 그 다음에 또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코프쇼TV는 언제부터 보셨어요?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오뉴멘티브를 보면서 그 연결돼 있죠 우리하고. 예예예. 예. 그러면서 같이 사역하니까. 예. 그 설 목사님이 이 그 이스라엘 대사님을 모시고 가는 교회가 코뿔소 교회더라고요. 근데 환영을 얼마나 하는지 와 이런 교회가 다 있구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코뿔소 교회의 그, 그 유튜브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한 계시록을 계시록을 너무너무 잘 풀어주시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고 전면적으로 도와주시는 거 보면서 아, 저는 목사님과 안면도 없고 교회도 안 가봤지만 영적으로 이 교회하고는 뭔가 형제 같은 교회다 생각을 했지만 워낙 목사님 교회는 크고 저는 작은 교회고 일본에서 정말 작은 지역에서 작은 개척교회를 하는데 언젠가는 한번 뵙고 싶다 했지만 너무 멀리 계신 목사님처럼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그 후로부터 계속 이제 목사님의 그 철야 기도, 기도해. 기도 음악. 예. 기도 음악이 너무너무 힘이 돼서 왜냐면 코로나 때 기도해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었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너무 외로웠고 제가 기타를 치면서 반주하면서 서너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기도는 하지만 이 그 성령의 불을 굉장히 사모했는데 굉장히 작으니까 하나님 좀 응원단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작전 기도실에서 기도 음악을 보면서 아, 이 음악을 우리 기도의 시간에 사용하게 되겠다 해서 그것을 기도의 시간에 이제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돌파하는 기도를 그 음악에 맞춰서 하니까 와. 서너 명이 해도 막 불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수천 명이 기도하는 것처럼 느끼고. 예, 예,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걸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도 연락처도 없고 목사님하고는 그냥 페이스북에서 친구는 됐지만 안면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몸발치해서 참 좋으신 목사님, 너무 귀하신 목사님, 정말 이, 다른 작은 교회들에게도 힘을 주는 그런 음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기도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같은 팀이 돼주시는 그런 목사님이구나 하면서 언젠가는 한국 가면 뵈야 되겠다 했는데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일본으로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가 와서 너무너무 사실은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두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저희가 여기서 찬송하고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찬송은 영적 진동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고백 모퉁에서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이 찬송 하나가 요사 그 이 왕의 요사밭의 그 군대가 그 이렇게 찬송하고 나갔잖아요. 그때 그 그 연합군 모압 암몬 족속들이 완벽하게 그 요사밭 골짜기에서 전멸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이 이 일본 고베를 감싸고 있는 이 어둠의 진영들을 부수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이번 버스키 음악이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또 기타를 치시는 분이라 놀랐어요. 언제부터 기타도 치셨어요? 고등학교 때 취미로 기타반에 들어갔었어요. 옛날에 귀한 그 기타가 귀할 텐데 그래도 기타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타반에서 이제 좀 취미로 그래서 그 취미가 이제 사역에 큰 도움이 됐군요. 엄청나게 도움이 됐어요. 일본에서 피아노 이렇게 칠 수 없을 때 반주자가 없을 때 기타가 없었으면 찬양을 예배를 어떨 때는 기타로만 찬양할 때도 있었고 가정 집회 같은 데라든가 전도 나갈 때라든가 또 이렇게 반주자가 정말 이렇게 부족할 때
피아노가 있어도 반주자가 없을 때 그럴 때 계속 기타로. 기타가 없었으면 정말 모임도 어려웠고 예배도 어려웠는데. 그랬구나. 아, 이런 취미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군요. 배우게 하셨다. 아, 여기 이제 교인들이 코로나 전에는 꽤 많이 더 모였죠? 예. 얼마나 모였었어요? 50명 정도. 50명 정도 모였군요. 예, 예. 50명 정도면 적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일본에서. 예, 그렇죠? 아주 막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터지면서 역시 이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모이면 코로나 걸리니까 저희 교회가 또 개척교회라 작은 공간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 걸리기 쉽다. 이런 그 생각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이 예, 믿음을 이기지 못했던 분들이 그랬구나. 하나씩 둘씩 드러나면서 예. 그리고 예,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부흥되고 있죠? 예, 새롭게 이제 새로운 분들이 또 오시기 시작하고 이제 코로나 때 3분의 1은 떠났어요. 그랬어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맞아요. 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목회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정말 저는 외로워요 막 이러면서 어떻게 귀하게 이렇게 일본에서 구원받은 성도님들인데 5, 6년을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떠납니까 하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팠는데 그러니까 진짜 일본에서 영혼 한 명 전도하는 게 정말 보통 힘든 일은 아닌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좀 잃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겠네요. 그랬는데 이제 남은 분들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도 변함없이 와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얘기했을 때 이분들이 강하게 헌신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헌신한 분들은 남아있는 분들 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2천만 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개척교회 역사상에서 이렇게 헌금이 2주 만에 그렇죠. 그거 들을 때 너무 기쁘셨죠?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맞아요. 이 작은 그 일본인들의 그 뜨거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교인들과 같이 나중에 한번 갔었나요? 아니면 목사님만 한번 가셨나요? 저만 두 번 갔다 왔는데 두 번 갔다 오셨고 예, 우리 교인들도 이제 이스라엘 가려고 했는데 예, 전쟁이 터진 거예요. 아, 전쟁이 터졌고. 예. 그래서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도 한번 가려고 하는데 감사한 것은 지난번에 갔을 때 그 감람나무에 그 이스라엘을 알리아를 도와준 교회 이름이 저희 교회가 거기 붙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감동이었군요. 예. 작은 것도 기억하신다라는 하나님은 정말 기억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 사랑을 변치 말고 주님 오실 날 때까지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교인들도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제가 찍어온 사진을 보면서 아, 이스라엘도 이렇게 기억하는 나라구나. 그리고 정말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들 다 녹음해서 그래서 전해줄 때 이스라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됐어요. 성도들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네네네네네네. 그랬구나. 일본에서 이렇게 찬양 버스킹 다른 공연은 있지만 찬양 버스킹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예예 적지요. 오늘 특별한 또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햇빛도 강하지 않고 주변에 또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목사님께서 일본에 오신 또 계기들 그리고 또 목회하면서 짠했던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랑했던 계기들 이런 걸 듣게 됐는데요. 자, 오늘 이제 코뿔소 TV를 보면서 다시 코뿔소 용사적 야성, 영적 야성을 이렇게 품고 다시 고베의 영혼들을 이제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코뿔소 TV 우리 선교조끼를 이렇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네, 목사님 한번 제가 입혀 드릴게요. 목사님 너무 영광입니다. 네. 이러시고 대한민국의 정체 선교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해 주십시오. 이렇게 Pray for peace of Jerusalem이니까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네. 자, 앉으시죠. 네네. 자, 마지막으로 저 카메라 보면서 네. 저 카메라 보면서 커플소 TV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커플소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까지 목사님께서 일부러 찾아와 주시고 또 이렇게 일본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사랑하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는 정말 커플소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새로운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가족이 된 거 또 이렇게 용사로서 또 조끼까지 입혀주셔서 고베에서 계속 이제 전진하라고 용기를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계속 고베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성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베 항에서 야외 촬영이 있었습니다. 박정숙 선교사님, 다카시 목사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너무 뜨거운 그 사랑으로 일본의 영혼을 품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됐고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일본 분들이 코리안인 선교사님의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특별히 이 시선을 예루살렘을 향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깃발을 흔드시면서 이곳을 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정확하게 알고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워치하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볼 때 너무 흐뭇했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이 오사카에 오면 우리 목사님 교회에 방문해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 또 가졌으면 하는 마음인데 초청해 주실 거죠? 네네네. 목사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초청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우리 성도들을 또 말씀으로 또 이루어 드리는 그런 시간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베항에서 이어지는 버스킹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박정숙 선교사님과 다카하시 센세이 선교사님과 함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